안녕하세요, 흑거입니다. 오늘은 외계인 사냥할 거예요. 저의 외계인 사냥을 도와주실 익스님입니다. 익스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항모가 없기 때문에, 트롤이기 때문에, 과연 저희가 이번에 외계인을 사냥할 수 있을까요?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아무래도 몸빵을 해야 될것 같기 때문에. 일단 저는 기뢰로 잡아야 돼요. 네, 기례로요? 네. 그래서 오늘 기뢰 전함으로 전부 다 재성기를 해가지고. 캐시는 안 질렀죠? 대신은 안 질렀죠. 다행입니다. 킥스의 노예는 되지 맙시다. 아니 타고 가야지. 응? 누군가 잠깐만요. 들어왔어요. 나 하나 먹을래. 미안. 하나 내꺼. 위에 거 넣으세요. 위에 거, 위에 거, 위에 거, 위에 거. 저도 상관없으려나? 나온 없는 것 같아요, 저것도. 그 그래요. 갔다가 바지 훔치기. 자, 딱한번더 먹으면 된다 이제. 아, 쟤 공격 알바가 없나? 훔치면은 공격한다는데. 네, 원래 훔치면 공격하는데 가지러 오질 않으니까 상관없죠. 첫 인트로가 훔치는 거라니. 아이, 그 공유한 거 드시지. 다른 사람이 탄거할 뻔했어. 아휴, 큰일 뻔했네. 미스님 들어왔고, AI까진. 자, 이제 이스님 들어오고 있어요. 다행히 이스님 들어오셨습니다. 일단은 제가 뒤로 좀 빠져야죠. 같이 있어야 돼. 여기서 이동하고 서로 붙여야 돼요, 여기 서로. 그냥 전함이 엄청 느리다. 뒤로 빠꾸 하는 게. 순양함은 빠른데, 역시 전함은 좀 느려. 외계인은 어딘지 지금 찾아야 되는데, 어딨지 얘네들? 왜안 보여? 얼라디요? 잠깐만, 나왜 이래? 저기 있네요. 서로 붙어야 되는데, 붙는 게 좋거든요? 1, 2. 엄청 느려요. 쟤왜 이렇게 느리냐. 이거 시간이 늦거든요. 먼저 몸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게 왜안 되지? 근데 잠깐만. 아, 이렇게 되구나 이게. 가야 됩니다. 시간이 이게 애매해요, 이게. 보면은. 옵니다. 아, 강력하거든요, 얘네들이. 저도 지금 벡터 격퇴포를 3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약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튕겨내기도 있기 때문에 지금 레벨레이션 순양함이 맞고 있네. 아이고, 아포칼리카 너무 약한데 저거. 일단은 저 항모가 가까이서 갈수 있게 해줘야 돼요, 지금. 이렇게 해주고 맞아야 되기 때문에. 뭘지? 이게 제대로 줄어들었거든요. 옛날에는 한몇대 있었는데 애들이 강력해졌었는데. 왜 스탑이 안 되니? 원래 스탑인데 이거. 이상하네. 능력을 취소하고 왜안 되는 거죠?
아, 지금 틀어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몸빵하기로 했으니까 제 목적은 몸빵이에요 지금. 한 대 파괴 완료? 근데 문제는 나머지예요. 지금 체력을 너무 아깝기 때문에. 수리비 엄청 나옵니다. 지금 몇 퍼센트 수리 차고 있는데 지금 힘드네. 너무 힘들다. 못방도. 야 이거 다 파괴되는데? 잠깐만요. 다 파괴돼. 잠깐만. 아니. 아, 폼컨이라 잘 안 된대요. 나중에 PC로 들어와야겠죠. 지금 째야겠죠, 이거. 이건 째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아, 이거 왜 스탑이 안 되지? 스팀으로 들어와야 되나? 이게 이럴 리가 없는데. 컨트롤이 안 돼, 잘. 이게 스팀이랑 확실히 뭔가 좀 다른데? 대체 저거 정체가 뭘까? 이 생각하지만. 아, 하나 남았는데, 아. 저들의 정체는 뭘까요, 진짜? 끝난다, 왜 안 나가죠, 이거? 됐다. 와, 8800 정보를 줘, 그래도. 야, 이거는 준다는 거네. 그거 했는데 이만큼 주는 거야? 플라톤 광선 이런 것도 있고. 와. 수리비가 있는데 그건 전부 다 순양함인데. 바랄라 따면은 쾌적종으로 다 쓰러야지. 여긴 레이 Wait for it. 아, 나온다. 나온다. 근데 55가 있을까요? 어, 있네요. 외계인으로 가버려. 먼저 물어주세요, 이거. 먼저 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저 이거 위치 잡아야 돼가지고. 아, 제가 먼저 잡을게요. 아, 빠르다. 아. 아니다, 제가 먼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리 와! 미확인 신호. 왜 공격 안 해? 됐다. 참여. 참가. 오더? 아, 이렇게 되구나. 제가 있으니 앞으로 갈게요, 일단요. 일단 항모가 하나가 없다는 게 참 크구만. 바랄라, 빨리 와라. 아니, 내가 밀고 있어. 아니, 너 밀면 안 돼. 왜 이래? 야, 왜 이래? 아니, 이놈이 일단, 자식이. 일단 가생이로 이동해. 자, 어딨지, 외계인들이? 저기 있군요. 코버넌트가 먼저 이렇게 빠졌나요? 좋겠다. 일단 왼쪽으로 가죠. 네. 차근차근 잡아야 되니까. 안 되겠다. 추진으로 일자로 가라. 아유 느려라. 가라 호랑육 추진. 한 항모를 가운데쯤에다 놔두고. 돌아라. 아 말해. 아니 뜬금없는 노래라니. 배치되면 얘기해주세요. 자, 이 정도면 됐겠죠? 아니다, 전함을 뒤로 빼고 항모가 앞으로.
항모요? 아, 항모란다. 자, 항모 없었죠, 참. 자, 가죠. 예, 앞으로 전진. 근데 이거 PC 명령어로 이거 이동 취소 어떻게 해요? S. S가 했는데 안 돼요, 이거. 아, 이제 되네? 그때 왜 안 됐지? 온다! 자, 여기서 위치 잡을까요? 한모 아직 사정거리 안 되죠? 사정거리 함창 가야 돼요. 조금만 더 이동하자. 힘을 내. 힘을 내, 아포칼리퍼! 자, 이 정도면 됐겠죠? 자리 잡을게요. 한모가 앞으로 가야 되다니. 얼마나 가야 되지? 아니, 왜 이렇게 아파, 이거? 원래 아파요. 더 가야 돼. 이거 안 보이니까 참 치명적이네요. 와, 렉 걸린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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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너무 앞으로 가지 마세요. 네. 제가 잡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 위치는 일단 고수했어요. 어머, 터지고 있네. 좋아, 위치는 고수했다. 너네들의 임무는 항모를 사서 하는 거다. 우리 항모가 터지면은 큰일 나는 거다. 이건 그 항모가 좀 가라. 아, 저거 터지고 살짝 이동. 왜 내 것만 말짱하지? 제가 몸빵을 해서 그래요. 파이팅! 왜 아니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인가? 아, 왜 항모만 때려 얘는? 얘는 이상하게 항모만 때려요. 아! 망했군요. 낮에 던거 더 심각한 것 같다. 그러게요. 밖에는 지금 음주운전 걸렸나봐요. 밖에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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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데. 큰일 났군. 어, 이거 하나 남았는데. 하나 남았는데. 붙잡는다. 너 잡을 수 있어요? 나머지 다른 거 보내면? 아니요. 와, 8,800 준다, 그래도. 참, 피하는 게 많이. 어, 저거 나 프리자 있구나. 이거 어떡하나, 진짜 항모가 크다. 항모 하나가 없어가지고 이거 이게 예전보다 더 어려졌다 하거든요? 확실히 더 어려졌네요. 프리자 한 대만 남아있긴 한데 이거를 전 데려갈 만한 거 있긴 해요. 저도 있어요. 30일 랭커처럼. 저 멀리서 그냥 때리 툭툭 때려줄 수 있어요. 몸빵은 못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수리 시간 어디 보자. 우와, 8시간 30분이다. 6시간이요? 8시간 30분이요. 그렇군요. 그럼 딱 10시네. 전 11시간 나왔어요. 일단 상자를 열어볼까? 실버 상품 상자랑 브론즈 상품 상자. 5상 선택 하고 브론즈 상품 해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니스님, 예. 행운의 뭐지? 행운의 기운을. 어떻게 좋을까? 다 나왔다. 집의 언어를. 관분함 분산 미사일 1, 2개 얻었고, 전밀한 가우스 드라이버 2, 하나. 반복하는 플라톤 광선 1. 반복하는 좋아요, 일단. 이거 1 얻었어요. 1이요? 네. 1이면 애매하네. 전밀한 가우스 드라이버 2 하나. 으아, 이런. 어떻게 해야 될까. 물건이나 훔쳐야겠다. 예? 물건 훔치기. 이건 내 거야. 자, 저 상황은 내 거다. 호출 짜자. 어라? 아니, 잠깐만.
파밍을 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왜요? 어떤 거요? 물량 공세가 전함이에요. 어이? 그러면 가보셔야죠. 네, 익스님을 보겠습니다. 네, 익스님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예. 두 번 했는데, 세상에. 잘 안 되네요. 진짜 항모가 다음에, 항모 얻고 나서 뭐 다음에 가능하니까, 그때 예, 보죠. 항모 얻고 나서 하시면,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그때 뵈도록 그리고, 네. 뭐지? 한선 좀, 한선을 좀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네. 잘 녹으시는데? 너무 잘 녹으시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뭐라고요? 그 약하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죽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땐 비젤렌티로 갖고 오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마저 못 잡았던 거를 마저 잡아서 했으네요. 뭐 저 정도면은 내가 탑면에서 정보 받아도 되겠다. 내가 얼마나 데미지가 달리냐에 따라 또 점수를 받는 것 같아. 왜냐면은 요 함대기를 때렸기 때문에 그게 괜찮을 거예요. 자, 마무리. 깡패인데? 제거. 물론 우리 거거든요. 가자. 왜냐고? 왜 이거 가져가야 되는지 알아? 우리 거야 사실은. 어, 고마워요. 나 가져갈래. 얘들아, 화물 옮기자. 사실은 저거 내 거였어. 확실히 항모의 차이가 있긴 있는데 이 라그나로크. 저도 곧 발할라 폭동 때 발할라 받아가지고 외계인 폭동 그때 있을 때 한 번 더 외계인을 쓰고 해야 될 거야. 그래야 제대로 하거든. 발할라 같은 거는 데미지를 올려주는 거니까 웬만하면 저 항모 애들 쏘는 건 안 맞으면 되지. 이게 원래 붙어있지 않았어. 이게 4개였거든. 1시, 그 다음에 5시, 7시, 11시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난이도를 줄인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더 어려워진 거지. 항모기 때문에 얘네들도 만만치 않다는 거지. 자, 세팅. 아, 레벨레이션 순영아 마크 저 정도도 괜찮지. 내가 아포칼리파 승령함 랩처인가? 색깔이 구별이 안가. 아, 날라옵니다. 한 리버브 광선이다 둘다. 아, 에코 광선인가? 저거 정체나 보다. 아우 소리도. 아우 데미지 봐. 실드 안 때리고, 아이고. 초록색도, 분명히 저 방어막이 소용없는 거였고, 저게? 노란색은 막는 게 있어도, 저 초록색 광선은 모르겠어. 네, 항모 공격. 이거는, 저쪽 항모에서 쏘는 함재기예요, 함재기. 항모 중에 라가나로카가 제일 좋다고 하니까. 생긴 것도 간지나지. 보면 뒤에 엔진도 간지나. 어? 방금 하이드라 미사일 같았는데. 아, 하이드라 미사일인가? 아, 하나씩 제거. 파괴.